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도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. 아름다운지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하는데. 아,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느낌이 각방을 쓰시지 않으신가요? 많이들 각방 쓰시잖아요. 같이 자는데 그 대신에 뭐 좀 널찍히게 자. 현명하시다. 뭘 끄떡거려. 아, 이거 시트콤 같아. 그 장면이야. 이렇게 웃으셨어, 때리기 전에. 뭘 끄떡거려. 어쨌든 뭐 한 세상 부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지.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런 걸 이거 뭐죠 나이 들어갈수록 마누라 눈치 보네 이런 것도 내 아니 그게 정상이라고 너무 좋은 남편이신 것 같아.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은 고생을 하는 건가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만 해도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정원도 갖고 그러거든. 근데 정원 갖고 온 건 자기가 좋아서 해. 그 취미가 있으니까 난 개 좋아하지만 그래도 허전함이 있나 봐.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나 하는 그 억울함이 있나 봐.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. 그래서 이거 당신 이름으로 해라. 아, 멋있다.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구나. 이렇게 뭔가 멋진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.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또 너무 스타셨으니까 트로이카 있잖아 3대 트로이카 류준 선생님 우리 이영환 선생님 또 한진희 선생님 그때 아주 정말 대단하셨지 그러니까 아니 뭐 너무 다들 대단하셨죠 우리 노 선배님이 드라마로 아씨 나오셨잖아요 응 아씨 드라마로 그냥 전국을 휩쓸 때 나는 연극을 했었거든. 너 얼마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어. 정통 멜로 연기를 선보이며 여심을 저격. 언제까지 당신을 달래주기만 해야 하나? 언제까지? 그게 당신 눈에 비친 내 모습이요. 네. 내 눈에 비친 당신 모습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소? 그때 당시에 또 너무 스타셨으니까 또 상대 여배우들도 만만치 않으셨잖아요. 그때 이제 여자 트로이카가 이제 정윤이, 네. 유진, 장모 네. 세 분이 또 정말 대단하셨잖아요.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 다들 트로이카도 했지만은 뭐 어쩌고 김혜수 씨도 오고도 아마 연유도는 왔지? 누구요? 부부. 부부요? 김혜수 선배님이랑요? 김혜수 선배님하고. 김혜수 선배님. 왜 웃어, 인마? 아, 쉽게 상상이 안 돼서. 그때 다시 몇 살 차이였어요? 부부 연기. 뭐 한 두 바퀴 돌았을걸, 띠로? 그럼 한 24, 5년 됐겠지.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던 시기. 돌연 가족과 함께 미국행을 선택한 노주현 씨. 한국에서 일을 하셔야지 왜 저기 애들하고 같이 미국을 가셔. 그러니까 너처럼 혼자 살아야 돼. 그래서 부러운 영혼이고요. 사실은 보통 아빠들은 기러기 아빠를 선택하시잖아요. 아니 우리 와이프가 혼자는 못 가겠대. 그래서 나는 내 돌인 것 같아. 와이프가 같이 가길 원하니까. 그러면 그런 선택을 그럼, 한다라는 게. 야 돈은 누가 벌어? 여보 그러니까 아유 조금. 있는 거 갖고 쓰고 나중에 또 벌면 되죠 뭐 이런 그래서 그 말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?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나도 보따리 싸자 그러고 쌌는데 참 어려운 선택을 했었어 그래서 야 너 쓸데없는 소문 많듯이 그때 내가 베랑간에 사라지니까 쓸데없는 소문이 많았어 그러니까 뭐 연애지러다가 잘못해가지고 튀었다 그다음에 뭐 사업에 욕심을 내더니 비즈니스 망해서 튀었다 그런 소문이 많았어 근데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래 아니면 아빠는 진짜 실제로는 어떤
아빠셨을지 궁금해요. 아빠 노주현은 어떤 사람일지 진짜 자식들한테. 뭐, 딸아들이 Great Daddy라고 그랬어. 최고다. 그런데 그거 딱 한 번 들었어? 한 번도 못 듣는 아빠들도 많아요. 많지. 거의 다지 뭐. Great Daddy. 지들 딴에는 최고로 표현한 거겠지. 미성년일 때는 엄청 이뻐했지 애들. 그냥 막 물고 빨았어. 근데 지금 외손주 하나 있지. 아들은 장가 아직 못 갔어. 근데 뭐 지가 형편이 피면 가겠지 그잖아. 근데 기다리고 있어. 그러면 선배님 아버님. 우리 아버지? 우리 아버지는 나부터 더 영화 배우처럼 생기셨어. 근데 선이 굵고 초상화가 하나 있을 텐데. 우리 아버지는 동경여 학생이야. 옛날에.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화학당 출신이야.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6.25 때. 6.25 때 돌아가셨으면 아주 아기 때 돌아가셨네. 네, 뭐 4-5살. 아이고. 그래도 어머니가 훌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도 짜장면 사주시고. 와, 짜장면 최고인데. 아니 그냥 종로 뭐 다 파고다공원 옆에서 보석상을 하셨는데 그 문빵이지 뭐 보석상이. 어머니하고 이제 손 붙잡고 이렇게 종로 이렇게 지나가잖아. 그럼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. 너무 예쁘게 생겨서 잘생겨서. 너는 아주 귀엽게 생겼구나 하고 쳐다봤겠죠. 우리 어머니도 후원하시니까 다행스럽게 104세까지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건강하시게 계시다 가셨으면 좋았는데 뭐 고관절을 다치셔가지고 조금 고생하셨지. 근데 내가 그 아들 놈하고 양복 CF 찍는데 그날 돌아가셨어. 어머니가 내가 일 끝나고 갔더니 막 임종하셨더라고.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. 그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입니다. 아,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. 저도 이제 딸 하나를 키우잖아요. 사실 요즘 저는 일을 뭐 이렇게 쉽게 일이 없어요, 선생님. 그래. 예, 네, 그래서 되게 막막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키우려면 나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데 너도 활동을 해야 되고. 네, 근데 그 활동이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 찾아줘야 되는 직업이니까. 맞아. 불러줘야 되니까. 네, 그래서 그러지 않을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. 아니, 근데 돈 때문에 막 이렇게 고심해본 게 생활비를 펑크나게 생겼어.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매니저들 있잖아, 야간 무대 매니저들. 밤무대 그저 매니저들이 있어. 나한테 뭐 수도 없이 전화하는 거야. 한번 해달라고. 나오나 만큼 주겠다는 거야. 와. 아, 밤무대에서. 그러면 굉장히 높은. 그럼. 최고지. 최고. 한번 잡아봐라, 스케줄 좀. 한 이틀 잡아와, 지방에. 그럼 부산으로 있겠지. 그런데. 그래가지고 뭐 몇 달치. 해결한 적은 있어. 근데 그것도 사실 고마운 거지. 그쵸. 그거.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 모인 김에 내가 한번 제안을 하는 거야. 네네. 우리가 자장 무대를 만들어서 그러나 전문가는 다 동원을 해야 돼. 제작자나 감독이나 뭐 이런 거는데 배우는 우리가 커버하는 걸로. 네. 내추럴하게 이렇게 기대서도 보고 뭐 캠핑용 의자들도 있고.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잔디밭에다 연출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연극을 보고 콘서트도. 너무 좋다. 저기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. 너무 좋을 것 같아. 아니 근데 저기 선배님이 그 멜로의 장인 이거였었는데. 그 시트콤으로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. 맞아요. 그것도 너무 궁금해. 그 배우들이 자기 캐릭터를 좀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. 어떻게 시트콤을 이렇게 코믹 그쪽으로.
누구처럼 뭐 영화만 한다면은 경원 대상이 되는 것도 네. 좋은데 텔레비전 매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. 김병욱 PD가 어느 날 왔어. 나 녹화하는데 시트콤을 같이 했으면 좋겠대. 그래서 어?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? 김 감독 그랬더니 선생님 같은 저 조금 기름기 도는 기름기 도는 캐릭터가 필요하대. 그래서 아니 그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아. 어 그래요? 나는 정말 고맙지. 기쁘고. 그랬더니 나는 한 대 맞을 각오하고 왔대. 그럴 수 있죠. 사람은 내가 무슨 시트콤이야 그러고 한 대 주워박을 줄 알았대. 그런데 나는 진짜 너무 고맙다. 그러고 이제 시트콤을 했는데 다들 뭐 야 노지현이가 무슨 시트콤을 하냐 뭐 그랬지. 그런데 좀 뭐 그 다들 재밌게 보더라고. 하지 마세요. 절망이야 그냥 지금. 너도 그러니까 공연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. 난 시트콤 녹음 많이 봤어. 왜냐하면 네. 다들 뭐 이렇게 나를 경호하는 거야. 그냥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안 와. 그죠 어렵죠. 그래서 그걸 깨준 게 시트콤이야. 그전에는 딱 누구나 눈 마주치면 피한다니까. 에이. 특히 뭐 작은 공간,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얼음 다 눈이 내려앉아. 그런데 그래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랬는데 시트콤이 살렸지.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고 노지현 씨 반가워요 그럼 막 이렇게 쓰다듬고 툭 터치하고 그래. 그러니까 많이 편하게 보는 거야.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.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.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.